다음 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14년 전이 돼버렸어. 우리 소꿉친구는 죽었고. 나 이거 반지의 제왕에서 봤어, 이런 거. 멜론 하면 열리는 그거 아니야? 이 앞에 난쟁이들 있고. 뭐야, 저거? 한개 울려나요? 아, 그래도 아이젠도 꼈어요. 기술력 좋다. 어? 그 단반 친구다. 어? 영웅 친구다. 난쟁이들이 이미 오크한테 당했네, 고블린이랑. 아, 모나드를 이 아저씨가 찾아왔어? 오. 얜또 뭐야? 어, 피오른인가, 제가? 아니, 모나드는. 아저씨. 사람보다 모나드가 먼저 줘! 그렇게 신기해 보이는 게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고? 참았다고? 와우. 난 저런 건못 참지. 바로 들어보지. 콜로니 9, 콜로니 6 거리니까 그 파판 7 저거 같아. 6번 가슬럼 이런 거 같아. 콜로니 6 가면 돈 콜라네오 나오나? 아, 거기 가지 마. 아, 거기 겁나 싫은데. 아. 아니, 근데 피오른이 이렇게 빨리 리타이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어, 드디어 에테르젠 만들 수는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캐릭터 보면은 여기 패션 장비라고 해서 옷 갈아입히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라던가 라인이랑 다르게 피오른은 여자 주인공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되게 적었었거든? 여주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적었던 거야, 이게. 그거는 상상도 못했지, 나는. 여주가 아니면 뭐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냐, 대체 캐릭을.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티탄 별로야. 이대로 가자. 그리고 쾌좀 깨고 갑시다. 야, 다 덤벼. 나 모나드야. 아! 우와! 피 엄청 많이 달네? 왜 이렇게 약골이야? 건방인데? 오케이! 컴플리트. 바로 뜸. 개꿀. 퀘스트 깰거또 있나? 없나? 없는 걸로. 퀘스트 로그. 어, 쾌 거의 다 깼네요? 막달레나를 토벌해라. 스톤 크랩 2마리.
아고라 연안? 절벽 호수. 코팜. 코팜 뭔데? 코코팜? 아. 아, 여기 쾌가 또 나왔어? 야, 진짜. 아, 저런 건못 참죠. 받아야지. 어, 가서 혼내줘요? 아. 친손주랑 뭐, 친손주가 아닌 게 있어? 형제라며. 내가 잘못 봤나, 방금? 아, 먹고 싶다. 저런 말들은 먹고 싶지. 일단 쾌한부터. 아저씨, 쾌 끝냈어. 아, 나 얘랑 계속 친해져. 아, 남자 둘이서만 다니는 건 진짜 에반데. 완전 딴 냄새 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파판 15랑 뭐가 다르냐고 이러면 거기 애들은 완전 잘생기기라도 했지 차라리. 에이 핫 에이 이제 할수 있어요? 영웅 단반의 동료. 야, 말하는 게좀 달라지셨어. 소재로 용광로에 투입할 에테르 결정을 선택한다. 용광로에는 같은 랭크의 에테르 결정만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 1단계랑 2단계 같이 성능이 안 된다는 거네. 에테르 결정에서 잼을 만들기 위해 용광로를 조작하는 것을 크래프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재활법 아니고요. 효과의 순도가 100%를 넘으면 에테르 잼이 된다. 1.%를 넘어야 되는 거야? 진짜 아틀리에네. 원하는 효과의 순도가 100%를 넘도록 결정을 투입하자. 아, 효과의 순도가 있구나. 각각인 거구나, 저게. 용광로 내 효과 순도가 하나라도 100%를 넘거나 결정을 8개 투입하면 결정을 더 투입할 수가 없게 된다. 소재 확정에서 A를 누르면 투입할 결정이 확정된다. 크래프트에는 각각 슈터와 엔지니어라는 역할이 있다. 각자 선택한 동료의 능력이 반영된다. 또한 두 사람의 인연에 따라 크래프트 횟수가 변한다. 아, 뭐하러 동료를. 잼 크래프트 횟수만큼 크래프트가 이루어진다. 크래프트 때마다 동료의 능력이 영향을 끼친다. 어떤 크래프트가 될지는 동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한 효과의 순도를 크게 높인다. 모든 효과의 순도를 높인다. 아, 조금 높인다. 실린더 게이지가 상승한다. 실린더 게이지 또 뭔데? 잼 크래프트 중에 순도가 100%를 넘은 것을 에테르 잼으로 획득할 수가 있다. 100%를 넘지 못한 것은 실린더 게이지가 있으면 실린더로 획득할 수가 있다. 실린더는 잼 크래프트에서 결정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복잡한데요? 2단계까지밖에 없어. 공격력 안정은 뭐야? 아, 민댐 올려준다고? 이거 두개 박으면 100% 넘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랭크업이 돼버렸네? 개꿀. 뭔가 복잡하다. 에테르업, 물방 강화, 근력업.
그래봤자 2랭크인데? 열심히 해서 뭔가 더 하는 것 같아도 2랭크인데? 알겠어요. 뭐 거신인지 나발인지 일단 게임을 진행하면서 알아볼게요, 아저씨. 근력 업. 그 민뎀 증가는 어떻게 박아? 아, 여기 있다. 이러면 되잖아. 오케이. 슈르크만 강화시키면 돼. 라인이고 나발이고. 슈르크가 짱이야. 그런 거 진작 달라고요, 아저씨. 예? 뭐야, 또? 퀘스트는 한 번에 주시라고요. 우드버니? 야, 그걸 못 잡아. 레벨 1인데? 또 있어? 보상이나 두둑하게 준비합시다.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보상 많이 줘. 그럼 됐어. 뭘 어쩔 수 없어. 근데요, 그래서요, 있어? 아줌마가 그거에 필요할 줄 알고 제가 딱 다섯 개 준비해왔어요. 가져가. 뭐야? 오야? 그치, 다시 키우면 되지. 바로 클리어. 개꿀. 너무 좋다. 이게 게임이지. 소일 가득. 어? 좋아 보이는데? 얘는 중량 무거워도 막말로 상관없잖아, 솔직히. 물방 좀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미안,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근데 쾌완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밤이 돼야만 쾌완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군인들이 시키지 말라니까. 기분 묘한데. 우리 여기서 떠날 건데요, 이제. 어? 방어력 3강? 이건 해야지. 아이, 더 시킬 거 없어요? 아이, 저건 해드려야지. 3, 어? 잼 레벨이 3이야, 돌았어. 왜 이쪽에는 랜드마크가 없냐. 아, 일단 다음 쾌할 수 있는 데가 저기서 뛰어내립시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내 생각엔. 에이. 에이. 오, 쉣. 오, 씨. 어, 게임인데 살 떨려. 빌어먹을. 부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검은 페이스의 단서를 찾아 콜로니 6로. 콜로니 6는 거신의 다리를 한참 지난 곳이다. 일단 테프라 동굴을 지나 거신의 다리로 가자. 뭐 여기 로케이션이 있었어? 왜 나 일로 가? 나 루트 잘못 탔는데?
절로 가서 떨어져야겠다. 와, 유아로 또 있네. 으아, 다리 부러지겠다잉. 나인 샷. 애들 다 한 방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느낌이다. 진짜 파판 15 느낌이다. 나라 망했는데 돌아다니는 것 같아. 친구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러 다니고 있어 지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치? 옛날에 본 영화에서 그랬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대. 일로 가도 되는 거 맞아, 근데? 아닌 거 같은.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건가? 잠시만. 아, 맞네? 아, 아니잖아. 이거는 우드버니 잡는 거잖아. 야, 우드버니 지금 한 마리 나고. 오케이, 있어야지. 놀래라. 클리어. 너무 쉬운데. 아, 얘는 이걸 못 잡냐. 잠시만, 퀘스트 보자. 일단 메인 퀘 진행하는 쪽으로 가보면은 뭐 더 퀘가 있거나 없어도 뭐 별 수 있나, 그죠? 일단 진행합시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안에 또 진행 못하고 썩캐만 겁날 것 같아. 어제도 사실 처음 하는 날이라 메인 퀘를 좀 진도를 뺐어야 되는데, 스토리를 썩캐만 좌락이 했거든요? 서브캐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재밌긴 했었어, 사실. 그니까 퀘스트가 빨리빨리 깨지니까 뭔가 깨는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서브캐가 막 엄청 많은 게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흰 왕벌 또 나왔네. 아, 얘 퀘 또 준다? 어, 볼 수 있다. 싸웠었구나. 원래 남자들은 그렇잖아. 사소한 걸로 갑자기 크게 싸우잖아. 그걸로 막 연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피오론이랑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슬프다. 남캐랑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너 저번에도 나한테 개 잡아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 퀘스트 무슨 반복 퀘스트야? 멜드리자드? 잠깐만. 아, 그 짜그만한 애들. 아이, 그건 뭐. 어, 근데 잠시만요. 퀘 깨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이거 퀘스트가 6시거든? 아니 퀘스트 클리어 NPC가 6시에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6시야. 여기서 등글게 등글게 좀 찍고 있으면 돼. 빨리 나이트 타임 바꾸라. 나이트 타임. 어 안 바뀌어. 아 바뀌었다. 나이트 타임이 아니고 그냥 딱 6시만 되면 되는구만. 아, 저기 쾌 하나 새로 생겼어. 실화냐? 아, 이 할머니 퀘스트가 아, 이렇게 깨는 거였구나. 설마 이것도 근데 너니? 어 다행이네. 뭔가 라인이랑 연달아서 인연 저거 보면 기분이 묘해지니까. 야 니 시계 고쳐왔다. 돈 내놔. 돈 내놔. 그러니까 파판 세븐 할 때도 난데모야 했었는데 해결사. 여기서도 해결사 하고 있네요. 하는 짓이 똑같네. 뭔데 넌 또 어디서 구한대? 아 테프라 동굴로 가야돼? 제발 하트 좀 띄우지 말자. 그냥 평범하게 가자 얘들아. 기분이 이상해. 여주인공 언제 나옴? 한 4장까지 해야됨? 지금 3장인데? 하... 4장 마렵다. 응? 밤이 되자마자 퀘스트 저게 확 뜨는데요? 기자 아저씨야? 뭐야? 서브퀘에서도 이런 게 나와? 3만? 30만 원인가? 1, 2, 3. 30만? 보상이 없는데요? 와 잠깐만 이거 똥겜이다. 퀘스트 내용을 보고 취소를 못해. 무조건 수락해야 돼. 그런 게 어딨냐? 아니 내용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강압적인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뭔가 짱남. 가 피오름 보고 싶다. 아, 너 선동몹이었니? 이렇게 어그로 넘어갔다. 아 걸렸어. 어그로 좀 가져가봐. 어그로 안 가져갈 거야? 와, 다 잡을 때 돼서야 어그로 가져갔어. 잡을 때 다 돼서야 어그로 가져갔어. 이런 경험 없는 자식. 아니 좀 뒤 좀 봐봐 얘들아.
뒤돌아. 너도 뒤돌아. 뒤돌아. 돌아요. 돌았다. 한대 받고 시작하면? 개꿀. 어그로 좀 가져가, 라이나. 반각을 못 건다. 다이씨. 라인 스킬 없을 때보다 더 무쓸모가 돼버렸어. 내가. 일단 절로 가서 캐 깹시다. 이 위쪽인가? 아! 아까 걔잖아! 와, 쓰레기들이잖아. 보상은 되게 좋은데요? 이거 레모레온 그 아저씨가 정신 차리셔야겠네. 아직 꽃뱀한테 물렸네. 여자랑 얘기해볼까? 둘 중에 한 명이랑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나 우리 아저씨 불쌍해. 스루아한테 많이 걸 걸. 스루아한테 걸 걸. 동굴로 가야 돼, 이제부터. 웬만한 건. 근데 이거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거야? 스톤크랩을? 안 나오네요. 아, 물방 강화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틀이 되게 안 걸려요. 아니, 빼라고는 못해? 지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시간 바꿀 수 있었구나. 아, 이거 전투를 좀 다른 식으로 풀어가고 싶은데. 아, 해제 있네. 플러스 버튼으로 있다. 두 개라도 빼보자.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요, 동굴로.
그죠? 녹카파트 바꾸고 가겠습니다.